안녕하세요. 네오플랩의 박 부장이 간다. 박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희 키친이 참 깔끔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요리를 안 하려고요. 제 콘텐츠가 너무 요리만 하고 요리가 어설프고 재미없고 지루한 것 같아서 제품 리뷰나 다양한 걸로 아주 보라이어티하게 선사해보기 위해서 오늘 나가려고 합니다. 관심 갖고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고고! 오늘 여러분께 리뷰할 제품은요, 네오플랩의 테크놀로지 마이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마이펜입니다. 비주얼부터 신상치 않지 않습니까? 구성으로는 PC펜, 웍, 그릴펜, 데일리펜, 손잡이, 그리고 멀티, 렉입니다. 이 색상을 보면은 이게 바로 그린투파즈 색상인데 레드, 루비 색깔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린투파즈로 준비를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딱 보면은 손잡이가 없죠. 손잡이가 없죠. 바로 저희 네오플랩의 테크놀로지인 바로 탈부착형 펜입니다. 각 기능마다 다르게 멀티성으로 골라서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제 제품 구성에서 PC펜 있죠. 이 PC펜 보시면 모양이 정말 예쁩니다. 생선이 옆으로 누워있는 이 길쭉한 모양 같지 않습니까? 정말 모양도 느낌이 있어요. 제품에 맞게 뚜껑도 느낌 있게 딱 닫으시면 기름도 안 튀시고 이 수분도 안 날아가고 정말 예쁩니다. 데일리펜에는 왜 뚜껑이 없어? 워게로 뚜껑 있는데 이거 다 손잡이 하나로 멀티를 하는데 뚜껑이랑 멀티로 안 하겠습니까? 바로 데일리펜에도 뚜껑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우드 나무 보이시죠? 이 나무가 바로 멀티 렉입니다. 이 멀티 렉은 지금 제가 분해를 해놓은 거예요. 이 조립도 정말 간단합니다. 이 가로바의 홈 보이시죠? 이 홈과 이 삼각형의 홈, 이 홈을 그냥 갖다가 껴주시면 돼요. 끼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맨 위로 오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손잡이를 앞에 넣거든요. 앞에 놔야 되기 때문에 이 홈이 맨 앞으로 위로 바라보게 놔야 됩니다. 보시면 PC펜 보이시죠? 이 PC펜을 먼저 이렇게 끼워놓습니다. 이렇게 펜, 세 개의 펜을 수납할 수 있도록 느낌 있게. 자, 어떠십니까? 정말 예쁘죠? 이제 펜 숨기지 마세요. 부엌에 당당하게 내놓으세요. 얼마나 예뻐요? 이 깊이 인테리어 효과로도 만점이에요. 자, 이제 아이펜의 하이라이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저희의 테크놀로지 탈부착. 여러분이 재료를 막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합니다. 재료를 다듬습니다. 귤을 하다가 이제 한 손으로 간단하게 옆에서 손잡이를 잡고 살짝 끼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올려놓습니다. 데일리펜을 갖고 오겠습니다. 데일리펜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손으로 내려서 갖고 옵니다. 꼽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락, 무조건 락을 걸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결착을 시킵니다. 결착을 시키고 나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락을 시킨 후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스테이크를 구워야 돼. 그럼 보세요. 가스레인지 4구짜리에서 가능한 이 아까 처음 디피하신 것처럼 자, 이 손잡이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올려보시면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 없이 요리가 아주 편하게 보세요. 이 손잡이 하나로 모든 팬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다 가능하죠. 이 탈착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 손잡이가 안쪽으로 찝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찝어서 이렇게 하게 돼요. 닭도리탕을 한다고 쳐봐. 닭도리탕을 치면 이 찝은 상태에서 여기 음식물이 닿는 거야. 닿으면 이거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를 리스크를 봐서 우리는 바깥으로 청결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보자 해서 저희는 이렇게 아주 디자인, 건강함과 디자인을 신경 쓰는 이제 마이펜입니다. 주방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이펜 하나로. 자, 여러분, 마이펜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네오플랩 홈페이지 샵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써보신 것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 건강을 생각한다. 네오플랩.